특히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과거에 좀 인연이 있으시죠. 전혀 없는 분은 그렇죠. 아니지 않습니까? 노동운동 같이 했죠. 또 인천을 기반으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민중의 당도 같이 했습니다. 이재호 김문수 씨하고. 근데 어떻게 바뀌어도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아니, 일제시대 때도 다 뭐 최남선, 춘원, 이광수 전부 변절했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제가 이제 이해를 좀 못하겠는 게 어떤 상황이 그때는 너무나 큰 억압이 오거나 아니면 뭐 엄청난 혜택을 준다거나 변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이 우리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이 역사와 민중에 대한 애정의 기초에서 학생운동, 노동운동을 했느냐. 네. 아니면 자기 과시욕, 권력욕, 지배욕으로 했느냐. 그런 권력욕을 이를 동기로 움직였던 것은 좌든 우든 비슷하거든요.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비슷한 것처럼. 그러니까 좌우의 그런 파시즘적인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역사를 사랑하고 민중을 사랑하고 내가 국회의원이 아니어도 권력자가 아니라도 이걸 저는 내가 하고 싶은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내가 정치를 안 한다면 제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이 그 부모 없는 고아들 네. 미혼모들 그런 거 내가 차, 내 힘 있으면 내가 운전 잘하니까 운전 봉사라도 해주고 싶고 네.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변호사 자격이 있으니까 정말 검찰 독재 피해자들 내가 가방 들고 쫓아다니면서 이야기 들어주고 면회 해주고 접견해주고 무료 변론해주고 이런 거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변절의 과정을 보면서 이제 이 사람들은 세상 우리가 깨달아 보니까 너희들이 원래 좌파고 종북이었고 반국가 세력이었지 나는 오히려 진실의 길로 다시 접어들었다 뭐 이렇게 근데, 하면서 근데 오늘 김문수 장관 지명자가 청문회를 통해서 자기가 반국가 세력임을 자백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문수 이번에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우리 선조들이 다 일제시대 때는 일본 국적이었다 이 발언이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면 이 대만이나 오키나와 같은 데는 나라가 없었잖아요. 국가라는 네. 존재가 없었는데 일본이 1895년 청일전쟁 이겨서 대만을 할양받은 거고 저 시마즈겐이 이제 시마즈 그 영주가 그 가고시마겐에서 그걸 정벌한 거고 예, 오키나와는. 예, 오키나와를. 네. 예. 그러니까 거기도 저 오키나와도 가보고 가보지만 거기는 왕조가 없었어요 그 전에 나라가. 근데 우리는 5천 년의 역사가 있잖아요. 단군 조선부터 거기 있다가 대한제국이 있었다고요. 대한제국 고종 황제 때 우리 공식 국기가 태극기였습니다. 조미 통상조약 맺을 때 태극기가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 태극기를 들고 3.1운동 때 태극기 들고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대한제국을 이은 게 대한민국입니다. 임시정부의 의정원이 열 때 국호를 뭘로 할 것인가? 조선으로 할 거냐? 대한으로 할 거냐? 논란이 많았는데 다 대한제국을 승계해서 대한이라는 말이 뭐냐? 삼한일통. 마한 지난 변환이 하나 통화돼서 큰 한이 됐다. 대한 아닙니까? 민의 나라, 군의 나라에서 민의 나라로 네. 바뀐 겁니다. 그래서 민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대한제국을 계승한 겁니다. 계승 발전시킨 건데 왜 나라가 없다 그러냐. 나라를 뺏긴 거지. 나라를 뺏겼, 김문수 후보도 그랬던 말이에요. 나라를 뺏겼다는 말까지 했더라고요. 그럼 뺏기면 내 게 아닌 건가요? 그럼 도둑이 장물 가면 도둑이 훔치면 도둑의 물건이 되는 거야? 내 물건이 아니게 되는 건가요? 그것도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일제시대 때 우리가 다 일본 국민이었으면 독립운동 온 사람들 전부 다 범법자들이잖아요. 에? 테러리스트. 그리고 어떻게 일본의 입장을 그렇게 대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이것은 우리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그런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것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다 이렇게 보는 거고. 더 놀라운 것은 이제 김문수 지사가 살아왔던 삶의 역정이 있고. 아, 이거는 진짜 그 변절했으니까 지금 뭐. 와, 그래도 에이, 참 변절한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에 임명하면 탄핵하겠다고 하는데 바로 당장 탄핵이다 이렇게 이제 야칠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탄핵해야죠. 탄핵해야 되는 것이죠. 에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정책 공방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바로 탄핵해야죠. 이런 반국가적 행위를 국가보안법으로 고발하든지 해야죠, 사실. 자, 이 사람을 내세우고 나서 제가 최근에 대통령실 취재를 해보니까요. 김문수야말로 정말로 올곧고
신념이 확실한 사람이라고 대통령이 굉장히 축제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김문수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적임이다라고 사실상 하명하듯이 갔다. 고 이제 하는 것은 대통령 인식도 거의 유사하다. 유사한 게 아니라 더한 거죠. 더하다. 사실상 배후 주동자죠. 배후 주동자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은 정말로 숭의를 넘어서 일본 쪽으로 일본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 주고 한일 동맹을 만들고 그렇죠. 독도도 공동 관리하자 그렇죠. 이렇게까지 갈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저는 주한미군 대신 이제 자유대가 대한민국에 진주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다. 이런 윤석열 정권이 몇 년 더 가게 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자위대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한미일 삼각 그 협력을 강화시켜서 삼각 동맹으로 발전시키자 이렇게 되고 있으면 그리고 유엔사를 강조하잖아요. 유엔사 후방 기지가 일본에 한 7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핑계로 주한미군이 자기 역할을 점점 줄여나가면서 자위대한테 넘깁니다. 그 역할을. 미국의 기본 구상이 아시아의 방위는 일본이 주도해서 역할 분담하자는 거 아닙니까? 네. 일본 자위대 무장 강화시켜서. 그 논리에 빠지게 되면 한미동맹이 미일동맹의 종속변수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아니 북한을 막기 위해서 일본군이 들어온 게 뭐 잘못이냐 이런 논리가 될 수 있죠. 지금 하는 거 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와 그 주변 세력들 논리 보면 아니 북한 공산당 맞는데 일본 자위대면 어떠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도 이번에 기시다가 한국 방문할 것 같습니까? 그렇죠. 기시다 내리모데 그만둘 사람이 지금 오는 거잖아요. 아니, 온다고 했는데 날짜가 확정되지 않은 것은 이런 여론이나 이런 상황을 좀 보는 것이고 만약에 방한한다고 하면 난리 날 것 같은데요. 글쎄요. 거의 뭐 여기서 다른 선물까지 일본을 위해서 뭔가 갖다 바친다? 그러면 국민들이 이것은 정말로 물러서더라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상황. 일본은 윤석열 정권 있는 동안에 최대한 숙원이었던 문제들 다 해결하자. 예. 아,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동원 문제, 뭐 소녀상 철거 문제, 독도 문제, 그다음에 일본 자유대 진출 문제 이런 건 아마 싹 이 천재 이루의 기회를 활용하려고 아마 최선을 다할 것 같습니다. 용산에서는 왜 독도 계단 가지고 야당이 또 일본 가지고 정쟁화한다 이러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 방귀 낀 놈이 썩는다고요. 네. 지금 사고 쳐놓고 국민들한테 되레 욕을 하는 형국인데 저렇게 이제 반발을 하는 이런 액션을 취하는 건 또 뭡니까? 그렇죠. 원래 죄진 놈이 화낸다고 그런 거겠죠. 그 국민의힘이 주도하고 있는 경상북도 도의회가 매년 독도를 방문하고 무슨 독도의 날 행사를 했어요. 네. 다 중단됐을 거예요 아마. 한 2년 됐습니다. 네. 중단됐고요. 중단됐죠. 독도 뭐 핵 오염수 이렇게 주장하는 그 야당 의원들을 오히려 막 제명결의 징계하고 막 그런 데도 있었잖아요. 그 경북 외관 같은 데는 칠곡이 호국 중정의 이제 도시라고 안동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문화의 수도인데다가 독립운동의 상징 거기에 독립기념관이 지금 독립운동 기념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젊은 국회의원이 나와가지고 건국절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지. 이러면서 제가 갖고 있던 그분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분이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인데요. 야 어떻게 저런 인식으로 지금 예약안에 공망이 있는데 영토 문제나 건국 문제와 광복 그리고 일제식민지 지하에 대한 인식을 저런 수준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공직에 나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는 싸움거리가 아니다 이것은. 논쟁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관계를 좀 더 속도전으로 개선할 것이냐 그래도 좀 더 야무지게 따져가면서 개선할 것이냐는 정도가 지금까지는 논쟁이었지 근본적으로 일본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강제병합이 어쩔 수 없고 그것은 합법이었다라는 전제로 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독도에 대한 그 정의를 규정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영상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네. 지금 이런 대통령을 우리가 정말 떠나보냈구나라는 반성이 저도 드는데 정말 이 지적 수준이 노무현 대통령과 비교하면 거의 초등학생 수준을 넘어서 거의 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믿기 어려운 이런 사람이 이 국가 원수로 지금 대한민국을 대표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네. 이미 이 사람은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자 본인 생각부터 시작해서 모든 발언이 사실 우리 국가를 보위할 그런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국가 지금 독도가 우리 한반도 영토인데 거기에 대한 국가 주권에 대한 이런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건국절 논란 가지고
1948년 8월 15일 날 나라가 됐다 그러면 북한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북한이 그 적극 동조하거든요. 북한은 임시정부를 부정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임시정부를 파벌 집단이라고 뭐 숭미 사대주의에 뭐 외교에만 의존하는 완전히 종파적인 집단으로 매도하고 상해의 푸단대학이랑 푸단따슈의 서건아 교수라고 있어요. 이 한국 독립운동서 전문가고 저도 푸단대학에서 특강을 하면서 그 교수님하고 만나 식사도 했는데 서건아 교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해 임시정부에 북한 쪽에서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대요. 우리 중국에 지금 아홉 군데 우리 임시정부가 있잖아요. 마지막 중경 네, 예. 임시정부까지. 제가 문재인 대통령 모시고 거기를 중경 임시정부를 다녀왔습니다만 북한은 임시정부를 방문 안 해요. 북한 관리들이. 다 부정하고 있습니다. 북한하고 똑같은 거지.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근데 조선일보는 뭐라 그러냐 또 이걸 가지고. 북한도 부정하는 것을 왜 민주당이 주장하냐. 이럴 때는 또 북한 편을 들어서. 그래서 지금 이제 보수 언론이 영토 문제와 관련해서 일관되게 보수의 뭐 애국심 또는 국가관 뭐 네.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서 이 독도 문제만큼은 예외 없이 지금까지는 강력하게 대응을 했는데 윤석열 정권의 정통성도 한계가 있고 또 국정 운영하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엉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보수 언론이 이번에 독도와 관련된 이 문제까지도 마치 일본 편을 드는 듯한 이 행태를 또 어떻게 봐야 하느냐. 아니 김일성이 서울에 들어오니까 조선일보에서 인민군 뭐 만세 이렇게 막 호의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뭐 자기들은 자기들 편집진이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변명하고 있지만 권력이 중요한 거죠. 뭐 일본이 지배하면 천황폐하 만세하는 거고 김일성이 지배하면 김일성 수령 만세하는 거고 그냥 누가 권력 누가 총을 들고 있고 생사유탁권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세력들이고 진정한 애국 세력은 일본 일제가 싸우더라도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그때 어떻게 정말 세계 최강의 관동군하고 싸울 의지가 나왔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독립운동이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어렸을 때는 우리는 누구나 독립운동은 당연하게 네. 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 예외적인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고 그래도 이분들의 이 고통이 정말 절절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도 미안 해서 독립운동 했던 분들 덕분에 나라를 되찾고 우리가 이게 태어나서 밥도 먹고 살고 직장도 구해서 네. 대한민국을 이렇게 좋은 나라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일본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우리 민중들이 다 만들어 놓은 것인데 아니 진보다 뭐 개혁이다 이렇게 지칭되는 분들이 애국심보다는 인간의 자유, 인권 진장 이런 쪽으로 계속 주창을 해오고 오히려 보수는 애국심이 필요하다, 국가관이 필요하다, 너무 갑자기 바꾸려고 하지 마라. 대한민국 역사와 전통을 부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과거에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정반대로 소위 말하는 민주, 진보, 개혁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애국심을 강조하고 국가관을 강조하고 야 너희들 이러면 나라 다 망쳐 나라를 왜 그들래 라고 하면서 오히려 정통 보수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해주고 있는 상황이 서글픔을 넘어서서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서 우리 스픽스 독자들 시청자한테 분명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는 친일 정치인이라고 제가 주장합니다. 저는 일본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친일은 뭐냐? 전후 민주 헌법, 평화 헌법에 의해 구성되는 민주주의 일본 국가하고 친구가 되고 싶은 거지. 우리 민족을 지배했던 제국 일본 그것을 계승하고자 하는 세력과 친구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게 진정한 일본의 진보 세력과 연대하는 거 아닙니까? 합리적인 민주주의 세력들. 근데 지금 일본의 구구 세력들은 뭐냐? 지금 극동재판도 부정하고 평화헌법도 부정하는 거잖아, 이제. 전전 질서를 계승하려는 거 아니야. 일본 네. 제국, 일본 야스쿠니 시사회가 참배하고. 근데 그 세력에 동조하면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만든 전후 질서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그러면 영합하겠다는 거냐고 이게. 그리고 한일 협력 매우 중요하죠. 일본의 협력이 있었으니까 포스코도 만들어졌어요. 사실 포스코를 만든 것도 일본의 우리 기타 규슈에 있는 야하타 제철소의 경험이 없었으면 쉽지 않았을 겁니다. 나는 그 인정합니다. 일본의 우리 기술을 통해 우리가 경제발전에 기여했던 건 저는 인정해요. 그래서 나는 65년도에 한일 기본조약도 김대중 대통령의 노선이 맞았다고 네. 무조건 부정할 게 아니라 박정희 정부의 한일협약조약 야당이지만 참여해서
독소조항을 개선하는 역할을 야당이 했어야 되는데 네. 무조건 부정하고 싸우다 보니까 독소조항이 그대로 통과돼 버린 거잖아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고 지금 한미동맹이 중요하죠. 중요한데 윤석열 대통령식의 한미동맹은 한미종속이잖아요. 반도체 동맹을 했다고 떠들었는데 반도체 다 지금 미국에 다 뺏기는 거잖아. 미국의 한국 SK하이닉스부터 투자한 게 555억 달러라는데 미국의 총 투자는 FDI, 포린 디렉트 인베스트먼트 외자 투자의 28%가 한국이랍니다. 네. 그걸 바이든이 자랑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한미동맹 그렇게 강조했으면 이번에 체코슬로바키아 뭐 20몇 조 뭐 원전 수주에 따르지만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지적 소유권 저장하면서 지금 싸워서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그걸 해결하지 않고 숟가락만 들고 와서 마치 한전이 14년 동안 협상을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도 협상 열심히 해서 이 만들어진 체코 원전 수수에 아직 밥도 익지도 않았는데 숟가락 들고 프랑카도 온집 붙여서 마치 윤석열 힘으로 체코 원전 따라다가 쾌거를 부를 때냐고요. 그렇게 자기가 한미동맹 했으면 미국한테 가가지고 웨스팅하우스 말이야 APR 1400 지적 소유권이 언제 건데 따지고 있느냐. 이 네. 문제를 바이든과 회담 때 해결했어야죠. 거기는 오히려 IAEA 다 이거 존중한다. 오히려 더 웨스팅하우스의 지적 소유권을 존중하는 듯이 다 합의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뭐 핵 개발하겠다고 폼만 떠들었지만 다 NPT 핵확산 금지 조약 충실히 지키겠다. 다 항복문서 쓰고 온 거잖아요. 전부 다. 그래도 그 여기 와서는 마치 자주적인 핵개발할 것처럼 쇼를 하고 있다는 것은 자기 모순이다라는 것이죠.